저는 어렸을 때부터 키가 작고 말라 매번 옷을 살 때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바지는 죄다 기장이 길고 상의도 품을 맞추고 나면 길고 그나마 다행인 건 소수의 국내 브랜드들이 비교적 작은 사이즈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작게나마 충족시켜주고 있는데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제가 패션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가장 먼저 해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나와같이 몸이 비교적 왜소한 사람들도 디자인만 마음에 든다면 사이즈 고민 없이 소비할 수 있는 문화. 상상만 해도 저는 너무 행복한데 사실 1년 전에 이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드 아카이브와 함께한 0사이즈 전개. 물론 노드 아카이브야 지금이야 많이 성장하고 좀 더 많은 사이즈를 전개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소비가 확실하지 않은 작은 사이즈를 전개한다? 이거 그냥 브랜드 망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부탁드렸어요. 저처럼 작고 왜소한 사람들도 디자인만 마음에 든다면 사이즈만 확실히 맞다면 이 소비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실하다고요. 그래서 작년 SS부터 노드 아카이브에서 0사이즈를 전개해주셨고 그 결과 우리는 이 브랜드의 옷을 소비할 때 최소 사이즈 때문에 고민을 하진 않습니다. 맞죠? 아 그리고 확실한 건 이 작은 사이즈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당시 새롭게 전개했던 0사이즈가 눈 뜨고 일어나니까 품절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정말 많은 브랜드들의 이 작은 사이즈 전개에 대한 요청서를 정말 많이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다들 조심스러운가 봐요. 저도 이해하고 싶지 않다는 거 너무 잘 아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옷 사이즈에 대한 고민을 제 인스타 DM으로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또한 욕심이 나는데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매 시즌 애정을 갖고 소비하고 있는 이 브랜드에게 손을 내밀어 봤습니다. S사이즈 같이 만들어 보실래요? 애프터프레이는 여유로운 실루엣을 기반으로 굉장히 팝한 캐주얼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문제는 매번 모든 옷이 저한테 잘 맞진 않더라고요. 약간 옷을 나한테 맞추는 느낌이 아닌 내가 옷에 맞춰지는 느낌? 그래서 이 브랜드만큼은 작은 사이즈라는 우리들만의 세계관에 꼭 포함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애프터프레이의 인준 디렉터님께 작은 사이즈를 소비하고 싶은 소비자의 니즈를 공유드리고 또 이야기를 나눈 후 답을 받게 됐어요. 이번 시즌부터 애프터프레이는 S사이즈를 전개합니다. 근데 모든 아이템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사이즈를 늘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에 시즌의 모든 아이템에 적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아이템들부터 함께 해보자. 그 첫 번째는 인타르시아. 작년에 가장 라이징했던 아이템으로 브랜드 자체 편집 기법을 사용해 이제는 애프터프레이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아이템이 되었는데 뭐랄까 특촌의 바레이션 그리고 레글런 슬립을 통한 웨어러블한 실루엣이 굉장히 편한 캐주얼한 무드를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감히 말하자면 단품의 니트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멋? 이런 인타르시아 니트가 기존에는 M사이즈까지 전개돼서 저같이 키가 작고 왜소한 사람은 사이즈의 다양성을 즐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S사이즈가 전개되어 필요에 따라 정사이즈를 착용해 레이어드 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 기존의 M사이즈를 착용해 좀 더 볼륨감 있는 실루엣을 연출할 수도 있어요. 사실 어떤 사이즈를 착용해도 너무 매력적이지만 이제 선택권이라는 게 생겨 소비에 있어 좀 더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최근 인스타 그리고 영상을 통해 많이 착용하고 보여드렸던 데님이 있어요. 이 아이템은 뭐랄까 애매모호한 기장이 보여주는 이 애매모호한 실루엣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말로 표현이 힘듭니다. 또 이 플리츠와 아웃심에서 전면부로 돌아오는 이 절개 라인이 마치 데님이 떠있는 것 마냥 형태를 굉장히 멋스럽게 보존해줍니다. 거기다 위트있는 그린 컬러의 스티치까지 더해져 팝스러운 애프터프레이만의 캐주얼이 굉장히 경쾌하게 연출됐는데 사실 기존에 전개됐던 애프터프레이의 M사이즈였다면 이런 실루엣과 무드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완벽하게 내 옷을 입는 느낌입니다. 지금까지도 아쉬운 건 애프터프레이. 이 브랜드가 전개하는 대다수의 아이템들이 저한테는 다소 큽니다. 하지만 사이즈가 큼에도 소비하고 싶을 정도로 앞으로 매 시즌을 기대하고 기다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건 이 브랜드를 소중하는 그런 아이템들이 사이즈 공유 없이 다 같이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혹시
혹시 모르죠? 이번에 계기로 애프터 프레이의 모든 시즌, 모든 아이템들에서 S 사이즈를 볼 수 있을지.